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인복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지난주에, 리셀. 맞아요. 예. 방송을 저희가 2회분을 한꺼번에 했다니까 조금 전이었지만, 네. 그 잠깐 사이에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돈 되는 얘기가 제일 재밌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돈보다 좀 중요한 거. 네. 생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인슈어테크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네. 아까 퀴즈 풀면서 네. 어떤 개념인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네. 인슈어테크가 인슈어런스 테크다 보니까, 이제 보험. 보험에다 또 기술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바꿨다. 이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네. 두 분 보험 가입도 있으시잖아요. 네, 네. 제일 처음 보험 가입했었을 때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났지 왜? 잘 기억이 안 나. 첫 번째 보험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예. 대부분 부모님들이 가입해 주시거나 네. 아니 부모님들이 이분 좀 만나봐 해서 만나서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또 주변에서 야, 너 이거 아직도 안 들었어? 하면 또 가입을 하게 돼요. 또 무분별하게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맞아요. 자, 바로 이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보험의 테크, 인슈어 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손해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산상의 손해를 봤었을 때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보험이 그러면 우리는 재산에 대한 것들을 담보를 해줄 수 있어요. 다수가 돈을 내가지고 누군가의 뭔가 일이 생겼었을 때 그 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게 보험의 핵심이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사고 나는 사람이 많으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또 사고 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서 사기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분의 보험료가 다를 겁니다. 네. 저하고의 보험료가 달라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게 내가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생각. 이게 적절한 건가? 네. 보험료의 적절한 산정이라고 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생기게 돼요. 자, 바로 이 부분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IT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해 주는 게 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느냐? 우리가 뭔가 보험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고모한테 전화하죠. 그렇죠. 고모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게 보험은 상담부터 시작해요. 네.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나면은 관리받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문제가 생겼었을 때 보험에 대한 것들을 청구를 하게 되고. 네. 이 각각의 단계에 IT가 들어가게 되는 것들인데 아... 우선 우리가 상담받는 이유를 생각해보게 되면은 보험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용어가 어렵고 네. 안에 보장되는 내역들을 쫙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계약하는 것도 어렵고 진행은 더 어렵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보의 불균형.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담사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이모님이나 고모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줘요. 정보의 불균형이 있었다고 한다면 IT가 작용을 해서 이거를 평준화시켜버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랬었거든요. 과거에는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아셨던 정보들이었었는데 지금은요 우리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호갱노노나 이쪽 들어가면 다 올라왔었죠. 네. 이런 정보들을 게다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니까 그렇다면 정보에 대한 것들을 쉽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죠. 보험은 어렵다? 그리고 생명보험이랑 뭐 손해보험 이런 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보험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보험 중에서 두 분께서도 한 번쯤은 가입하셨던 보험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 찾아가서 가입했던 보험.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이죠. 아~ 그렇죠. 여행자 보험 가입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하거든요. 네. 예. 20초밖에 안 걸리죠. 어허. 그냥 뭐 체크 누르고 하면 맞아요. 그렇죠. 그 줄 서 계시다가 통과하기 전에 아 맞다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이때 스마트폰에 꺼내가지고 신청만 하면 돼요. 네. 자, 이런 보험은 뭐라 그러느냐? 가볍다 그러기 때문에 미니 보험이라고 해요. 미니 보험. 그래서 미니 보험의 전성시대가 된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운동보험이 나오게 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누군가가 내일 모레 골프를 간대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보험을 대신 가입해 주는 겁니다. 하루짜리.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혼자 보험을 하지 말고 누군가한테 선물해줘라. 예를 들어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헤어져서 텍스트 보냈는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보험으로. 그럼 귀갓길 안심보험. 그런 것도 있어요?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 같아요. 자, 다시 가보게 되면 이제 가입은 됐어요. 우리 마음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스텝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나를 관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두 분은 관리 제대로 받아보셨나요? 3년, 4년, 5년 이상으로 처음에 말고 좀 그게 많이 서운해요. 없어요. 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그럼 우리 제대로 가입된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만으로 우리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이게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건가? 네. 그런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점점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비교 분석하고 보장해 줄 수 있고 권고해 줄 수 있는 분야에 이제 IT가 또 작용하기 시작해요. 요즘에 나온 서비스들은 토스도 있고 보맵도 있고 그리고 웬만한 서비스들은 다 이걸 제공을 해줘요. 어떤 걸 제공해 주느냐? 가입하고 난 다음에 기초적인 데이터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연동해서 가입을 하고 나서 동의만 하면 됩니다. 내 정보를 활용을 하겠다. 이걸 딱 해놓게 되면요. 분석을 해줘요. 뭐 다른 40대 남자 평균치랑 내가 그렇죠. 부족한 부분, 내가 과한 부분 알려주긴 하더라고요. 네, 알려줍니다. 네. 알려주면서 암이 부족하다. 네. 내 심장이 부족하다. 사망이 부족하다.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사람 마음에 성인 남자 지금 평균치가 35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하는데 15만 원밖에 안 내고 있으니까 가입을 해야 되나? 그래서 가입을 해볼까 하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충족이 되면서 웃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것조차 못 믿는 건 제게 문제인 거죠. 아니 나는 자꾸 얘네가 더 나를 보험을 들게 하려는 평균치를 맞아요. 높이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저선 그건 제가 좀 이따 또 이야기 드릴게요. 네네. 그럼 나이가 관리가 됐단 말이죠. 이제는 보험료를 신청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네. 보험료 지급을 받기 위해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과거로 돌아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다음에 보험료를 청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뭐 서류 떼가지고 서류 떼가지고 팩스로 보내고 팩스로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분한테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안 받을 때에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돼요. 맞아요. 네. 하루 종일이에요. 이거를 해결해 주기 시작했죠. 테크가. 네. 어떤 식으로 하기 시작하냐면 사진만 찍으면 그럼요. 이게 얼마나 네.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진만 찍어서 보낸다? 이건 뭘 해결해 주는 거냐면 과거에 많은 분들이 내가 분명히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맞아요. 혹은 이게 보험이 나올까? 보험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관 다 뒤져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보내요. 네. 책임이 바뀐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이건 판단한다. 일단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게 되면은 알아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서비스 차원은 이게 맞죠. 네. 사람들이 여기 익숙해졌어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겠죠. 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걸까요? 사진을 안 찍을 수 있으면은요? 더 편하잖아요. 네. 사진을 안 찍기 위해서는 그럼 병원이랑 그냥 보험사랑 병원이랑 보험사에서 알아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 됩니다. 이미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특정 앱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입했었던 것들 확인뿐만 아니라 병원을 언제 갔다 왔었고 언제 예방접종을 했었고 언제 투약을 받았었는지까지는 데이터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점점 공유가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류가 없이도 청구가 되는 겁니다. 예. 나 청구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테크죠.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보험을 추천하는 것들, 보험을 상담받는 거, 가입하는 거, 내가 제대로 가입했나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험금 청구에 대한 것까지.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몇 군데가 등장을 했어요. 예. 몇 군데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레모네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시원할 때 마시면 좋죠. 예, 레모네이드. 예.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홈페이지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험사 같지 않아요. 네. 그냥 디자인 회사 같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정말 특이한 회사인 게 상담을 받으실 때에는 챗봇, 인공지능하고 채팅을 합니다. 90초 만에 가입이 가능해요. 가입을 할 때. 오래 걸려도 3분도 안 넘습니다. 보험금 산정하고 지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분 정도. 예. 신청하면은요, 알아서 지급까지, 통장에 돈이 들어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분입니다. 더 땡겼어요, 이거를. 최고의 사례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3초. 신청하고 3초 만에 입금이 됐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아, 가능하다. 대박. 왜냐면은 빅데이터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서비스가 됐어요. 두 번째 회사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메트로 마일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예쁘게 생겼죠? 비슷하네요. 아까랑. 예. 근데 이름이 메트로 마일이에요. 메트로하고 마일. 탄만큼. 그렇죠. 짐작하시죠? 탄만큼이에요. 신민아시아 광고.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건 해외 서비스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 자동차의 대부분이 주차장에 서 있는데 그렇죠. 왜 보험료를 똑같이 내지? 이 뭐랑 똑같냐? 이미 생명보험 쪽에서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보험을 덜 받게 산정이 되잖아요. 네. 이건 똑같은 겁니다. 탄만큼만 내세요. 가입하게 되면 단말기를 보내주죠.
단말기를 보내면서 이거를 대시보드에 설치를 하고 스마트폰에 연동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행한 거리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주행한 만큼만 내면 돼요. 그래서 차를 많이 운행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보험료가 절반 이하로다가 내려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선에서 생각해 놓은 건데 네. 이 상식을 해결해 주는 게 IT가 해결해 줬죠. 네. 그리고 이 회사하고 비슷한 서비스라고 있는 회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캐롯. 캐롯 우리나라. 캐롯이 등장했죠. 캐롯 손해보험은 우리나라의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예요. 최초입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이기 때문에 디지털 점포가 없어요. 우리는 영업점이 없지만 더 많다. 우리의 영업점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어디에 있죠? 핸드폰에 스마트폰 앱에. 여기 투자한 회사가 하나손해보험, SKT,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투자했으니까 괜찮게 유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상품이 퍼 마일 자동차 보험입니다. 똑같죠. 15개월 만에 20만 가입자를 유치했어요. 그 이 회사에 있는 직원이 지금은 좀 많아졌지만 초기엔 220명 정도였었는데 네. 여기 절반이 IT 인력입니다. 개발자분들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테슬라라는 회사를 얘기를 할 때 전기차 회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회사는 컴퓨터에 바퀴를 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마트폰에 바퀴를 달았다. 사고방식이 다르다. 똑같습니다. IT 회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IT 회사적인 사고방식으로 재설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한번 우리가 생각할 만하죠. 네. 자, 두 번째 등장한 회사가 보맵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스타트업입니다. 보험을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 회사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었던 게 보험금 간편 청구였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 있는 것들. 지금도 가입하시면은 뭐 다른 데에서는 요즘엔 비슷한 서비스가 많이 나왔죠. 가입하자마자 나에 대한 것들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추천을 해주고 과하지 않을 정도로. 자, 이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스. 토스에는 토스 인슈어런스하고 토스 보험 파트너가 있습니다. 토스 인슈어런스가 뭐냐면은 접속하셔갖고 보험 보장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들어가요. 그 상담 신청을 합니다. 네. 상담 신청하게 되면은 미리 상담을 요청한 분들한테는 전화가 와요. 전화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그럼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이쪽에 몇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쪽에 뜨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영리하고 스마트한 사용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렇게 영리하고 스마트한 사용자들이 지금은 넓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보는 데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비대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서비스는 더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보험 말고도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곳이라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과 같은 이런 보험 테크라고 하는 것들 인슈어 테크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더군다나 요즘 나오는 서비스들을 보게 되면 내 보험뿐만 아니라 가족보험도 한꺼번에 관리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해요. 또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는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인슈어 테크 시장이 뜨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큰 회사들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방향으로 보험 테크라고 하는 부분, 인슈어 테크라고 하는 게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관심 가지고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이 테크놀로지가 보험과도 손을 잡으니까 네. 고객은 땡큐네요. 어찌 됐건. 아, 네. 이게 정말 투명해지면서 좋은 부분들이 순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보험, 뭐 휴대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 자급제로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알뜰 요금제 이런 거 사용하면서. 근데 예전에는 이거 하려면은 제 기억에는 어떤 게임까지도 깔았던 기억도 있거든요. 맞아. 할인해준다.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맞아. 굉장한 그 4차 산업혁명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점점 더 투명해지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마음 편해지지 않나 네. 아,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인복 대표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방송일이면 벌써 8월 말일입니다. 네. 예,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내 생일이야. 자, 8월 말일 제 생일날 뭐 해야 된다? 꼬리 공탕 시청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진짜 재밌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기대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